어제 케냐 국적의 한 남성이 PC방 종업원을 폭행한 뒤 살해했습니다. 최근 절도와 성매매, 살인까지 외국인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의 대응은 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9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대학교 앞 PC방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28살 케냐인 남성이었는데요. 그는 왜 PC방 주인을 살해했을까요? 그리고 그 케냐인 남성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광주 케냐인 PC방 살인 사건 그 후를 모닝 730 사건 후에서 취재해봤습니다. PC방 종업원이 살해한 28살 케냐인은 지난해 5월 1심과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 후 사체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없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국인 흉악 범죄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케냐인이 광주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기다리다가 살인을 저지르면서 난민 신청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나흘 전인 지난해 3월 5일. 경찰서로 온 전화를 받고 급하게 출동한 경찰. 경찰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소란으로 케냐인 남성을 연행했습니다. 외국인은 그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증금을 내야 되거든요. 30만 원을. 근데 이제 일주일 뒤에 돈이 반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는 지금 당장 자기에게 돈 줘야 된다고. 하지만 케냐인은 난민 신청자 신분이어서 별다른 조치 없이 나흘 만에 귀가 조치됐습니다. 귀가 조치된 다음 날 오전 케냐인은 PC방에 들어가 화장실로 종업원인 38살 김모 씨를 유인해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집주인의 신고 때 제대로 처벌받았다면 PC방 종업원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케냐인 남성이 살았다고 하던데 네, 네. 그 사람 아시나요? 네, 잘은 모르고 네. 전에 다툼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한번 봤습니다. 아, 그 사람 뭐 어땠나요? 글쎄요, 좀 남편이 좀 그러던데요. 케냐인은 지난 2015년 6월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해 비자 기한 만료를 앞두고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상 불법 체류자인 케냐인은 난민 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었던 것입니다. 난민 신청자는 강제 송환이 안 되는 데다 보통 2년 정도 걸리는 심사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일부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까다로운 비자 발급 대신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 사이에서 이런 사실이 많이 안 알려져서 좀 이런 그 체류 자체만을 목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런 난민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좀 그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서 좀 재판 진행도 좀 더 신속하게 한다거나 좀 이럴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난민 신청 제도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선량한 외국인 피해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반면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흉악 범죄에도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사건 후였습니다.